성규? 근데 한 번도 못 사왔어. 사주고 싶어. 순실하고 그냥 그러지 마요. 열심히 하니까 그냥 지찬이 하겠습니다. 지찬이 막둥이 그냥. 네, 태인이 다 후배들 지금 다 사주고 싶어요. 빨리 다들 이제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만 그래도 강한 규민이 형. 아, 맨날 밥을 맨날 사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고 싶어요. 규민이 형 항상 사주니까 고맙고 미안하니까 항상. 지찬이? 귀엽잖아요. 귀여우니까 뭐 절 불편해서 피할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사준다면. 그래도 다른 선수들은 좀 그래도 많이 제 생각에는 다른 어린 선수들하고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찬이랑은 조금 지찬이가 좀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밥 먹으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규민이 형 사주고 싶은 사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후배가 선배 사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전혀 저 지광이에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요. 근데 진짜 지광 저 신인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팀에 합류해서 캠프 그 오키나와 캠프 갔을 때 첫 룸메이트가 지광이 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광이 형이랑 완전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그랬는데 지광이 형이 좀 많이 챙겨줬어요, 신인 때.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좀 많이 챙겨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기 어디냐? 일단 홍정훈 아니고요. 아, 나도 안 받아요? 일단 홍정훈 아니고 저기 김성윤. 제가 좋아하는 후배죠. 현준이 형. 저 처음 이제 막 1군 이제 막 올라와 보고 했을 때 되게 좀 어렵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현준이 형이 그때 캠프에서 룸메이트였거든요. 근데 그때 현준이 형이 되게 밥도 많이 사주고 이렇게 얘기도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줘서 내가 밥 한번 살 생각입니다. 전 전체 회식 한번 시켜주고 싶습니다. 팀을 위해서. 네, 돈이 없어요. 저는 한 명이요? 한 명밖에 안 됩니까? 한 명. 한 명은 좀 적은데요. 그럼 두 명. 두 명이요? 저희 그 투수 전담 트레이닝 코치님 두 분 딱 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밥 사드리고 싶은 사람? 저요? 김지찬? 귀엽잖아요. 지찬이. 민수 밥 사주고 싶어. 김민수 선수. 네. 아, 너무 재밌어요. 민수. 태인이 옆자리인데 뭐 잘 먹고 10승하라고. 저 호재. 호재랑은 그냥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선후배였고 그냥 각별한 사이. 지금 상수 형이 맛있는 걸 엄청 많이 사줘요, 진짜. 쉴 때도 없이 맨날 나오라 그러거든. 밥 사준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밥 사주고 싶은 사람? 양창석.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아 근데 이러면 좀 너무 괜찮겠죠? 예. 네. 사주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도 후배들이 워낙 많이 생겼고 채영이나 태인이나 같이 겨울에 운동하면서 좀 운동하는 내내 자주 마주쳤지만 또 밥을 자주 못 사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사주고 싶은 사람 같죠. 한 명만 꼽기가 좀 그래서 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밥 사주고 싶은 사람 승환이 형. 이거 있다면? 많이 얻어먹었어요. 홍건이 형이요. 항상 잘 챙겨주시고 일공 올라왔을 때 많이 잘 챙겨주시고 같이 남아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같이 홍건이랑 식사하고 싶습니다. 다 사주고 싶어요, 진짜. 네, 연봉 좀 많이 주세요. 밥 사주고 싶어요. 이승현. 이유는? 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밥을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지목해야 돼요? 승환이 형이랑 규민이 형. 저한테 평소에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밥 한번 살 기회가 있으면 네, 제대로 사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중에서요? 네, 전체 코칭 스태프 포함해서.
오재 감독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번 대접 한번 해드려야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죠. 이영수 코치님, 얼른 좋은 분 만나셔야 되는데 맨날 혼자 계셔가지고 밥은 잘 먹고 다니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얼른 좀 국수 좀 먹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선배도 되고 후배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아 이거 못 고르겠는데.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요? 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한 번도 승환이요. 왜냐면 항상 어렸을 때 이렇게 받아 먹기만 먹고 한 번도 제가 돈을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승환이 형 제가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요? 승규가 자꾸 옆에서 자기라고 해요. 승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공공 친구들 다 사주고 싶어요. 송준석? 그냥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냥 챙겨주고 싶어서. 제가 그때 창섭이 형한테 한번 얻어먹었는데 이번에 제가 사다리 차린 것 같습니다. 창섭이 형으로 왔습니다. 뭐 얻어먹었어요? 소고기로 얻어먹었어요. 수민이 형? 이수민 선수? 네, 수민. 2호 했다면? 뭐 잘 챙겨주시고 뭐 잘 해주세요. 경산식당에서요? 저 도환이 형이요. 저번에 한번 사줘가지고 삼겹살 그때 같이 먹었어요. 선수랑 코칭 셉 짝다리에서 밥 사주고 싶은 사람. 혜민이요. 이유가 있다면? 주장이니까. 주장이 꼭 이렇게 한다는 법 없잖아요. 제가 한번 사고 싶다고 이거죠. 조동찬 코칭. 이유가 있다면? 옛날 이제 선수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옛날 막 저를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답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성표 제가 살쪄야 되거든요. 너무 입이 짧아가지고. 그냥 많은데. 정현우 코치? 너무 말랐어요. 정현우 코치님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꼭 더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아 나를 밥 사주고 싶다? 아 진짜? 전 기회했는데 그래도 너무 마르셨대요. 뭐 말라서 아 나는 약간 여름에는 좀 TV에 불쌍해하게 보이려고. 그래야 애들이 좀 아 우리 코치님이 불쌍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좀 정신 차리자. 계속 마르시는 거 우리 때문에 마르시는구나. 아 그럴까 싶어서. 다 사주고 싶죠. 다 사주고 싶은데 그중에 사주고 싶은 사람 필준이, 충현이, 지강이 나한테 제일 쌍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한테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친구들이야. Hi, JJ. I think him and I just have like a good like good close relationship. I think it's like being starting pitchers, we're always together and being able to support each other from like a start and talk about pitching and baseball. So I think like we spend the most time together. But if we went out to dinner, he's paying, not me. It's probably gonna be another question. Nah, but still, it doesn't matter. He's paying every time. Yeah, I would tell him that I'm buying it, but I would still make him pay. JD요? 혜민이요? 혜민이 형한테 얻어봤어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다 사드리는데. 원석? 네. 얻어보고 싶은 사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3명이니까 제가 사줘야죠. 아, 없는데. 장표해주. 정현우 코치님, 저번에 예전에 한번 사주셨는데 또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치님 한번 더 사주십시오. 배 비워놓고 있겠습니다. 원태인 최채영. 아니 야구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수비 얼마나 해주는데 최채영 작년에 11승 한 것 중에 한 2승, 3승 정도는 제 수비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입을 싹 닦네요. 뭐 형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 그런 베푸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야수들한테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거. 승현이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줬어. 승현이 형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줬어. 승현이 형도 인정할 거예요. 바보 어떤 거 보시는 사람? 정현욱 코치입니다. 욕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욕 말고 밥도 좀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했던 대답은 오재일 선수. 아 맞네. 다시 편집 편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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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편집 편집. 밥 얻어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저 당연히 오재일 선수입니다. 저한테 이제 홈런이랑 타점 많이 가져가셔서 좋은 성적 내셔서 이제 저희 팀으로 오셨으니까 밥이라도 많이 사신. 소고기 1등급이요. 얻어 먹고 싶은 홍정우. 홍정우. 홍정우 원태. 태희는 제가 10번 사고 한번 사면 생색을 내가지고. 태희 형이 사준 밥을 못 먹은 것 같은데. 너는 안 사주니까 내가. 얻어먹고 싶은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냥 제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 얻어먹고 싶다. 원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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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태희한테 한번 얻어먹어야죠. 그냥? 네. 오승환 선배. 돈 많으니까. 더 잘 버니까. 이영수 코치. 어, 왜요? 이영수 코치는 맨날 밥 한번 먹자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못 먹어. 아, 한 번 사주셨어요. 한 번. 준석이 형, 송준석 돈을 그렇게 안 써. 이거 진짜 비밀입니다. 민호 형, 민호 형이랑 좀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민호 형이랑 시간이 된다면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사장님. 곰탕. 네. 필준이? 장필준 선수. 이유가 있다면? 아, 너무 조용조용하고. 네. 선수들 보면 같이 밥 먹으러 이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밥 얻어 먹고 싶은 사람? 네. 아 누가 있을까요? 저 감독님, 코치님들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환 선배님. 뭐 이유가 있다면? 네? 네 한번 사주셨는데 또 제일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한번 사 먹고 싶습니다. 성호 형이요. 이유가 있다면요? 제 자랑 같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성호 형 작년에 주자도 많이 막아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Mino's already taken me to dinner a couple times, so I can't say that. So that's not fair. I'd say either, probably, oh, I don't know, because he said he was going to buy me a watch for my birthday, but he didn't. So I guess I'll have to settle for dinner. 싶은 사람 다 얻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봉 올린다. 선수들 연봉도 많이 주세요. 약주 제가 많이 샀어요. 김대우. 김대우 씨. 이유는요? 아 이거 너무 털어요. 진짜. 이걸. 그만 얻어 먹어라. 살 때 되잖아.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워낙 저를 다들 다 잘 사주셔가지고요. 제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이 형. 이유가 있다면요? 새로 오셨고 또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밥 한 끼 정도는 가볍게 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얻어먹고 싶다. 네. 결이 형이요. 김결이. 그냥 평소에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네. 결이 형한테 이제 뜯어내야죠. 아 이것도 많은데 워낙 제가 많이 사서 호재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얻어먹을 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호재. 네. 승현한테 얻어먹어야죠. 소고기요. 동찬 코치님. 선수 하실 때도 자주 같이 밥 먹고 했으니까. 저는 윤동이요. 윤동이요? 아 윤동이 난 좀 뭔가 좀 잘 안 써요. 그래서 좀 저한테도 좀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욱이요? 네. 제가 생일 선물 줬거든요. 지찬이요. 저보다 돈 잘 버니까. 밥 먹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혜민이요. 오른손은 허리야. 싼 거 사주고 비싼 거 먹어보고. 상체 조금만 더 카메라 그거는 뭐 상관없이 그냥 서로 똑같이 비싼 거 비싼 거. 그거는 없는 거 같아요. 워낙 다 잘 사주시고
보고 계십니까? 아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미지로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다 잘 사주시고 워낙 너무 좋아. 보고 계십니까? 저 재현이 할게요. 재현이. 김재수 네. 저는 고기 삼겹살을 좋아해가지고. 윤수. 이유가 있다면? 그거 안 되는 거 썼으니까. 기회를 얼마 줬어. 나는 돈 줬지. 네. 그래서 나는 줬으니까. 밥은 밥까지는 아니고 커피 한 잔. 김윤수 선수한테 한번 밥을 한번 얻어먹어야 되는데 제가 한 30번 정도 사면은 한 번을 아직 안 산다고 했거든요. 안 사더라고요. 윤수가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국밥 말고 다른 걸로 제가 제대로 얻어먹겠습니다. 그 카메라 돌려보시면 제 인터뷰하고 같이 붙여서 내보내주세요. 좋아요. 돈이 없어. 돈 많은데. 형은 너 얘기했거든. 아 그래요? 네가 서로 같이 얻어먹어. 아직 윤수가 과거 생각 안 하셔가지고 못 채우고 있어. 다음 질문.